여기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시간이 지금이 새벽 2시예요. 여기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와서 어떡하나 보세요. 와서 기대서, 네, 전화 통화하면서 기대다가, 이런. 오토바이 쓰러뜨렸는데 오토바이 망가졌어. 아, 저 지갑 봐. 지갑이 일어나다 뒤쯤에 지갑이 빠지네. 지갑이 아, 빠졌어요. 지갑 맞네, 이 사람 지금 이 거. 사람 거 맞네. 자기 저기서 나왔잖아. 지갑 응. 빠졌네. 근데 못 일어나고 있네. 저 지갑이 빠졌어요. 지갑을 주던데? 네, 네. 주죠. 사장님? 네. 근데 오늘 전화하니까 자기는 오토바이 쓰러뜨린 적 자기 지갑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구나? 네. 자기 지갑? 그 아무것도 없었나 보네? 네, 여기 지갑 맞네. 자기 떨어뜨린 거. 아, 사진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갑이나? 네. 네, 빈 카드가 지갑이요. 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근데 지갑도. 네. 네. 찾아갔는데, 지갑을 누가 줬는데요? 제가 주워서 경찰한테 넘겼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지지가 아니래요? 네, 여기까지.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앉으려다가, 벤치가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넘어가잖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갑이 어서 일어나다가 뒤로 밀려갖고 지갑이 쏙 빠졌어요. 요렇게. 요렇게. 아, 지갑 맞네, 이 사람 예. 거. 아이고, 안 일어나지, 나, 안 일어나지, 나, 안 일어나지, 나. 지갑 지갑 빠진 거 빠졌네. 모르죠? 모르고. 예, 지갑 빠진 거잘 모르는 채로. 지갑을 주던데? 네, 예. 그래서 사장님? 지갑 빠진 거 네.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네. 전화하니까 자기는 왜 오토바이 핸드폰 쓰러뜨린 떨어뜨린 적거 자기 잡나? 지갑 아니라고 저 뭐,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네, 핸드폰 네. 주었는데, 네. 저기 그럼 예. 아무것도 그렇게 없었나 하고, 보네. 그렇게 네, 하고, 지갑 이제, 맞네. 저기 떨어뜨린 예. 거. 그럼 몰라요. 저 지갑 떨어진 거 몰라요. 네. 그런데요. 아니, 오토바이가 망가졌으니까 지갑은 주워서 거기 카드가 있더래요. 그래서 카드를, 그 지갑을 경찰에 갖다, 이제 이거 지갑이 여기 떨어져 있어서 갖다 줬대요. 찾아갔대요, 저 사람이. 근데 전화했더니, 나 오토바이 쓰러뜨린 적 없어. 하고 내 지갑 아니야. 그리고 지갑이 이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가져갔나? 지갑 가져간 사람이, 요 사람. 요 사람한테 오토바이 수리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 사람 좀, 인적 사항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려고요. 경찰에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망가뜨렸으면 재물손괴죄로 수사할 수 있는데, 저거는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손괴죄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민사건이에요. 민사로 하세요. 그럼 나 민사소송할게. 제발 좀, 저 사람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인적 사항 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보공개 청구해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비공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이고, 참나. 아이고. 이분이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서 있던 오토바이에 기대다가 넘어졌는데 경찰에서 고의성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한대요. 민사로 하래요. 저는 미필적 고의가 또 보인다. 미필적 고의까지는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술 취해갖고 그냥 어디 기댔는데 넘어진 거죠. 실수죠. 아,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저러다가 망가뜨린 오토바이 비용 저거부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물어줘요. 1억 원까지 대주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실손보험에, 실비보험에 이렇게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내면 되죠. 네, 그걸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스스로 범인을 잡고 있는데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에 넘겼고 그 지갑 주인이 바로 찾아갔대요. CCTV 영상에 넘어뜨린 사람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진 것도 확인되는데 지갑 주인은 오토바이 넘어뜨린 적이 없다. 경찰은 저한테도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명절에 사고 난 건데 지금 이게 추석 때 사고 난 거네요. 오토바이 8,000원으로 3일 동안 일도 못 하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고 아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경찰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생활안전계 직원한테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재무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대요. 네, 법원에 민사소송하래요. 결국 지갑 주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공개 결정한 이유,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원고, 또 오토바이 주인.
피고, 성명불상자.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어갖고 법원에다가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 경찰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서에 그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고 법원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해야 돼요. 그 지갑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인적상 알려달라. 그럼 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되는 그때는 보내줘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비공개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알릴 수 없다고 했고요. 아이 분명히 있는데 어우 저 스트레스에서 원형 탈모증도 생겼어요. 이런 제 영상 방송되었나요? 네, 한블리 JTBC 한블리. 아이고 방송 아이템을 올려놨는데 미뤄졌어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다시 한번 JTBC 한블리에서 한번 방송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방송 한번 더 하고 싶어요. 경찰에서는 지갑 찾아간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 못한다고 결정했는데 결국 민사소송 걸어서 법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된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이고 참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굳이 저걸 갖다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만 되는 것인지 그건 조금 앞으로 정보 개인정보 보호해가는 것도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경찰에서 저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이 맞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좀 해결하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